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검찰 인사에 반발해서 그제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옹졸하고 무능하다고 했고 참과 거짓을 바꾸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를 할 예정인데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법무부 인사 직후 사표를 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참과 거짓을 법무부 장관이 바꾸려 한 사법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지검장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바른 인재를 다 밀쳐두고 친정권 인사, 추미애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채널A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부끄러운 사법참사를 누가 책임지냐고 비판했습니다. 문지검장은 지난 2월 윤석열 총장의 최강욱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초임검사장이 가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되자 사표를 냈습니다. 추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합니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권력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이동 여부가 주목됩니다. 또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부장검사의 승진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 장관은 또 조직 개편을 통해 대검찰청에서 총장을 돕는 차장검사급 연구관 자리도 줄일 예정이어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